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망분리가 되는 PC에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굳이 다른, 예를 들면 임의로 뭔가 PC를 구성하고, KVM 장치를 연결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치를 이용하면 장점이 되는 부분은 가격을 저렴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KVM 장치를 쓸때 업데이터가 여러 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엠프로텍터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뭔가 KVM 장치에 문제 생겼을 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자가 임의로 계속 하는 것도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업무용 PC에서 문제 생기면은 동시에 한 몇백 대나 몇천 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어떤 특정 관리자가 계속 그걸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테트라, 망분리가 되는 P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실행해서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경우는, 서버에서 내용을 찾아서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껐다가 켜는 과정으로만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업데이트 가능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설정들을 못하게, 뭐,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게 안될 때는 수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PC 프로그램을 띄워놨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그냥 버튼도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업데이트 버튼 있는데,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 되는 과정 중에는 잠깐 키보드 마우스가 정지될 수 있고요. 기다리면 그냥 업데이트가 다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가 있던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테트라, 어떻게 보면 미니 PC의 경우에는 이게 좋은 게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PC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주 즉각적으로 전화 뭐 문제 생겼을 때 알려줘서 어떤 모델 쓰고 있는데 문제 생겼다 해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